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 보다가 또 떠오른 것이 그 아가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가서 굉장히 이제 에로틱한 그런 성경 말씀인데 거기에서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어떤 사랑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성경인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그 사귐 그것이 정말 어떤 축제를 넘어서 예, 에로틱함과 사랑의 감정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가서는 원래 그야말로 남녀의 예. 사랑의 문학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 그거 히브리인들은 육체적 사랑, 육감적인 사랑을 지향시하지 않고 예. 오히려 선한 창조의 예. 본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 조금 에로틱하고 조금 야하지만 성경 안에 들어왔고 예. 신약 성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남녀의 애틋한 사랑이라고도 해석하면서도 이걸 더 넘어서 예. 하나님과 예.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혹은 그리스도와 예. 신부와 신랑 사이에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사랑의 표현으로 이쪽에 일종의 뭐라고 그러시나요? 풍류 예, 예. 이쪽인 해석을 알려버리고 하게 하긴 했는데 예. 아가서는 조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석이 넓은 여지가 열려 있긴 해요. 예. 우리 사회는 예. 어떤 단순히 정신적인 사귐만이 아닌 육체적인 사귐도 포함되어 있다. 아가서도 인간의 육체적인 사귐을 그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한국 사회의 관계까지 그 해석했다면 예. 어쨌든 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놀이하시는 하나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놀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 노는 그런 놀이를 훨씬 뛰어넘는 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후이징과 네덜란드 그 학자가 얘기한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통용되기 시작하는데 그 루덴스 놀이라는 개념은 무슨 고스톱이나 화투나 이런 그러한 재미를 위한 놀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향유하는 내가 무엇인가 창조적으로 집중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서로 예, 누리면서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을 예, 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놀아주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의 파트너잖아요. 파트너십이 그쵸, 그쵸. 있고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로 그러한 놀이와 연대와 연합과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면 저는 그러니까 나도 좀 하나님 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아는 어떤 교회는 야, 뭐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뭐 새신자 교육서부터 해서 그냥 안수집사도 아니라 서리집사가 되려면 1년에 한 번씩 뭐 5주 코스, 몇 주 코스를 그 코스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냥 그 서리집사도 주고 또 권사 되려면 또 무슨 코스 뭐 있어, 뭐 몇 개를 해야 돼. 그런 것도 뭐 훈련 받고 뭐 해야지 막 권사 되고 뭐 어쩌고. 뭔가 제자 훈련으로 하는 거겠죠? 하는 거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막 프로그램이 많은지 그거 돌려서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교회 와서 맨날 하루 종일 뭐냐면은 뭐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다가 언제 놀아? 또 하나님과 좀 놀고 예배 때도 어떨 때는 좀 하나님과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놀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속성도 축제라고 지난 번에 얘기했잖아요. 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기 때문에 자유와 놀이와 기쁨의 즐거움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의무로 너무 주일날이 오히려 평일보다 더 그러니까 평상시에 또 와서 노력을 해가는 이런 것이 참 빗나간 거예요. 우리 안식일이라는 그 기본적인 정신에서부터 많이 벗어났고 또 우리가 주일할 때 그걸 부활주일 부활을 맞추어서 주일이라고 했는데 부활은 그야말로 예수께서 죽음을 극복한 즐거운 날이잖아요. 부활에는 모든 마무리에는 흠으로부터
벗어났어. 그래서 그 동양 동방교회는 부활날에는 웃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부활했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절망할 이유가 탄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모든 세상은 이제 우습으로 가득한 세상이어야 한다 이거죠.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 와서도 또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니까 우리는 우습을 점점 상실해 가는데 재미나는 건 그 과학적으로 우리 뇌나 몸은 기뻐할 때, 행복할 때, 건강하도록 기막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너무 부정적으로만 되면 우리 몸은 병들고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어쨌든 처음부터 행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도록. 근데 즐거움이라는 게 이제 놀인데, 놀이는 아까 말대로 무슨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결국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누며 너나 없는 그 일치가 되는 그 순간을 말하거든요. 제가 그 한 그 예배 영상, 그러니까 미국의 한 교회에서 그 예배 드리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은 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간단하게 그 티를, 차를 준비하고 다가가 있어요. 오면 그냥 오는 대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서로 3355에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뭐 미국이나 그런 데 어떤 뭐 집에서 파티하거나 하는 다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런 식의 파티를 합니다. 이렇게 딱 하고 시간이 되면 이제 목사님인가 한번 이렇게 따라랑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다 놓고서 함께 입장을 해요. 예배 드리는 대로 함께 쫙쫙 입장을 하는데 입장한 것 자체가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같이 좀 파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즐겁게. 또 그렇게 약간의 그 담소도 나누면서 쫙 예배당으로 쫙 입장을 합니다. 예. 이것도 사실 예배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데 쫙 들어와서도 예배도 처음에는 딱 하고 어떤 신앙 고백가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통적인 식으로 이렇게 좀 하긴 해요. 예. 하다가 또 말씀들은 또 달라져요. 목사님 내려와. 내려와서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한 다음에 좀 저 그 말씀에 대해서 소회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좀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함께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의 찬양 좀 같이 하고 하는 그 모습을 전체적인 그 영상의 분위기를 봤을 때 뭐냐면 와 이게 진짜 거기서 같이 함께 즐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본 적이 있어요. 예배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시간 맞춰서 가야 되고 또 성가도 해야 되고 교사 해야 되고 딱딱하게 막 굳어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근데 저도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문화적인 차이도 있죠. 그쪽에서는 그런 어떤 파티 분위기가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파티로서의 어떤 예배의 시작과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게 어색하잖아요. 그럼요. 어색하지. 우리는 유교 문화 때문에 점점 근엄한 걸 강조했고 장로교가 먼저 들어오면서 장로교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근엄한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굉장히 근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성령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사귀게 하는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도 즐거워하셨고 예수 안에서 한 나라가 가까이 왔고 부활의 희망이 있다면 이제는 이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즐거움이 가장 표현되는 곳이 역시 예배여야 하는데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거나 교육만 하거나 일방적인 형태의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관람객이고 멀뚱히 앉았다 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해요. 그렇죠. 신의 효과야. 아무리 좋은 것도 혼자서만 즐기면 재미없고, 설령 힘든 것도 백지 잡는 맛들면 낫다고, 더불어 고난을 즐기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뭐든지 하든 함께 함이 가장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놀이가 즐거운 것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만물의 속성이고 창조의 원리고 예배의 속성인데 예배가 너무 교육자와 평신도가 구분되고 너무 일방형이 될 때 그런 것 같아요. 좀 나누세요.
예배도 기도도 설교도 찬양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재미있을 거예요. 실수해도 재미있고 틀려도 재미있고 사람은 실수하고 틀린 것을 교체감도 살아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고 어딨어요. 내가 설교하다 아 틀렸어요. 잘못해. 말만 틀린 게 아니라 내 성경 본문을 또 꾸려봤네요. 아 근데 목사님 성경 본문 잘못 읽었어요. 맞네 이래야 되는데 설교 때 아무 말도 못해. 가만 들어야 되면 목사님이 설교를 엉터리로 해도 틀린 소리 해도 고문당하잖아요. 고문 그리고 설교 속에서도 교인들이 자제로 개입하고 질문할 수 있고 나보다 목사님의 성도님의 설교에서 더 낫습니다. 오늘 성도님의 해석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제 설교는 이제 결론을 거두고요.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의 온 결론이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이 결론을 맺읍시다. 결론도 설교를 같이 맺어가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설교를 해보셨어요? 네. 아, 그렇죠. 아니, 그런 설교가 있어요. 공동체 설교. 아, 있어요? 있어요. 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예배 시간 때 이제 우리는 성경교잖아요. 저희 교회 그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세 분이 있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 우리 이게 기본이잖아요. 예.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자유롭게 하시라고 그거는 뭐 아무 상관없다고 찬양해도 되고 뭐 통성기도 해도 되고 그냥 묵상으로 해도 되고 장로교회에서는 묵상을 소리 안 내요. 딱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뭐 같이 다 뭐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단점이 뭐냐면 나랑 다른 건 뭐냐면 지적질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그 요거 고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이제 이게 공동체로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 그렇게 예배를 참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뭐 독재 문화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고 싶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내가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항상 말이 나와 막 지적질이 있어요. 이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 벽을 참 넘어가는 거, 넘기는 것도 참 목회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로서의 예배, 놀이로서의 예배를 하고 싶은데 분명한 것은 현실을 막들이 만약에 과거에 그런 예배 형태 엄숙하고 아주 나를 견뎌야 하는 예배 형식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 교회는 어쨌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교회의 본질은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제 커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많은 예배 형식들을 우리가 또 준비해서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다른 것 틀림을 이제 구별을 못할 때 생각에는 그런 자기와 다른 것을 틀림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확정을 저버리는 순간 독단적이 되는 거고 배타적이 되고 그러면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목회자부터 그런 걸 자기가 스스로 아까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할 수도 있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허용도 교회 안에서 충분히 주어져야 교회에서 자유가 주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 자유함 속에서 진정한 놀이가 있고 그러면 있는 거. 그래서 몰트만도 교회는 자유의 공동체 분명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축제의 공동체와 함께. 참 좋습니다. 현실 교회에서 자리를 한번 넘어야 합니다. 또 교회론에 배부른 어린이 신학인데 저희는 그죠? 근데 어린이와 같이 되면 저는요 다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최근에 실수를 해갖고 어떤 아이를 좀 다치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른들 같으면 서로 막 싸우고 면수 되거든요. 또 괜찮아. 그래서 또 같이 놀아요. 그렇게 쉽게 용서해주고 또 그 용서를 쉽게 받아들이면서 거리감을 갖지 않고 다시 또 이렇게 친구로서 어깨 동무하고 또 계속 왔다 갔다 노는 거 이런 거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삼일체가 놀이라 할 때는 서로 개방하고 열어주고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오게 자유롭게 해주고 나도 상대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상대방이 열어주는 이런 순환 개방 사귀는 게
확실히 어린이는 어른에 비하여 훨씬 잘 사귀고, 그치. 빨리 사귀고, 또 빨리 용서하고, 네. 개방적이죠. 나이 들면서 점점점 우리 어른들은 편견과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점점점점 변하기가 어려워요. 딱딱해져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이제 체제에 순응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인 인간이 되는데 이거 깨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나이 드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보수화되잖아요. 예. 뇌의 노화 현상하고도 관련됩니다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딱딱해진다는 것은 바로 굳어진다는 것이고 굳어진다는 것은 곧 죽어간다는 거예요. 시체는 곧 딱딱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의 특성은 생동적이다. 활동적이다. 생명이 넘친다. 항상 유연하다. 그리고 떨어져도 잘 안 깨지는 게 유연하기 때문에 깨지는데 남자들은 어른들은 이제 딱딱해지기 때문에 금방 뼈가 잘 부러지잖아요. 유연성, 개방성 이게 어린이의 특징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바로 그런 특징. 하나님은 고정된 분이 아니라 항상 자유로운 분. 여기서 내가 항상 아쉬워하는 건 하나님이 어린이와 같다 할 때 한 가지 더 넣었어야 되는데 뭐냐면 늘 새로워지시는 분. 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새 노래로 저희의 노래 부르라. 하나도 하나님은 묵은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늘 만물을 빼김없이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것을 기대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라면 어린이도 새로운 호기심 뭔가 새로워지려고 공부해야 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늘 마음이 열려있고 호기심도 많단 말입니다. 이런 호기심, 개방성 이것이 어린이의 특징이고 하나님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다. 하나님은 고정된 만약에 갇혀있는 체계로 만들어버리면 그건 이미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교회가 너무 이렇게 기독교 교리 때문인지 유교 때문인지 무슨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또 늙어감에 따라 노인애들이 이제 변화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은 교회가 활기차고 재미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죽어가면 아마 교회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딱딱해지고 이제 죽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하됩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뭐 출산된 저하되면서 노동이나 뭐 다른 것을 로봇이나 AI가 대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물을 변화시키려고 어린이를 오트만 교수가 그러셨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린이를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새롭게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어린이를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나이가 되고 어린이 되면 계속 이제 새로워지지 않으려고 그래. 자기의 고정관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안 깨지거든요. 너나 나나 근데 어린이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자라나면 쑥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미래가 거기서 싹 트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어린이가 있을 때 세상은 달라지고 변화된다. 아주 공감합니다. 안 되면 어린이를 우리가 자주 가까이 하면 돼요. 지나가는 어린이를 함부로 만지거나 하면 안 되지만 어린이 얼굴을 자주 바라보시면 제 조카 딸이 어릴 때 좀 돌봐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의 그 자유분방함을 쫓아가기가 벅차요. 그래서 한 시간 같이 놀아주면은 제가 폭 지쳐버려가지고 싫더라고요. 예, 제가 늙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요. 얼마나 늙을까. 어떤 지난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요가인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누구 따라하냐면 애기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애기. 애기가 막 하는 대로 똑같이 막 뛰어다니고 뭐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그거 한 5분, 10분만 하면 땀 쫙 빠지고 건강한 대로. 또 건강해, 더 건강해질 거예요. 애들 팔팔해서 계속 뛰어다니고. 근데 이제 아이랑 그렇게 놀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아이는 정말 뭔가 선입견이라든가 또는 어떤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그냥 가까이 다가오고 또 한 번 이제 마음을 열면은 정말 어떤 조건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또 좋아하고 그리고 또 솔직하고 정말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아이들의 성품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크면서 이제 그런 성품들은 이제 점차 잊어버리고 굳어지고 고정되고
이제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조버드는 어른이가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저 오늘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많은 시인들, 문학가들의 글들이 이번에 이 책에서 많이 넣었는데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다. 예수님도 어린이를 어른에게 맞춰서 교육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린이처럼 되라. 물론 세상 살아가는 기술이나 테크닉은 어른으로도 배워야 되는 거. 이건 뭐 예수님도 목소리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천국의 품성, 천국인이 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거꾸로 오히려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말한 개방성. 어린이들은 특히 이제 상대방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상대방의 가치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물론 어린이에게도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은 있긴 있겠지만 이 장벽을 쉽게 허물어 버립니다. 싸우다가도 금방 또 화해합니다. 아, 우리나라는 뭐 남북도 화해 잘 안 되고 그 꿈마다 장벽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세계의 장벽이 원래 어디 있었나요?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장벽을 누가 만들어야 하나요? 그냥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야 이게 행복한 것이고 좋은데 이게 다 어른이 만든 거 아닙니까? 헬조선도 어른이 만들었지 인간이 어린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어린이 모습으로 다 나갈 때 여러분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진다. 어린이 심성으로부터 머리를 쓰면 여러분 점점 지옥으로 가까이 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으셨나 보네. 은혜 받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지막 마무리 짓죠. 뭐. 마무리? 네. 어린이다운 성경 경험 그냥 그렇게 해도 될까? 뛰어넘어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다음에 한번 그렇지, 영상으로 거기 한번 더 몇 시간까지 가야 돼? 몇 시까지 가야 돼요? 저는 5시 40, 아까 51분 차. 그래요? 그 아니 끝나. 예. 그냥 차도 또 한 잔 마시고 또 얘기도 좀 하고요. 이렇게. 이 동영상 편집할 수 있어요? 끊는 거 없지 않아요? 사실은 누구한테 부탁해봐요. 그럼 커피 시는 거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럼 인사는 해야지. 하여튼 마무리 인사는. 예. 자, 잠깐만 딱 가봐야 되는데. 그래, 똑같이. 아, 자, 지금까지 어린이 신학에 대해서 계속 좀 이어서 말씀을 한번 나눠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오늘 뭐 주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책 내용을 넘어선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그렇지만, 뭐, 신학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또 깊은 이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인사하시죠?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